제가 ADHD라는 용어 그리고 그런 사례를 본게 98년입니다. 원북중학교 제가 1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그 3월 2일 날한 아이가 몸무게가 한 100kg인데 못 판대. 계속 그 몸을 움직여요. 한 5분 간격으로 왼쪽 봤다가 또 오른쪽 봤다가 또 뒤를 돌아보고 아주 독특한 경우였어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총회 때 아이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아이가 이제 ADHD 치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받고 있다. 지금은 학습 클리닉에 다니고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해마다 이제 담임이 바뀌면,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드리고, 담임 선생님이 협조를 구한다. 그래서 또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수업 태도, 관찰 일지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특이한, 경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일단 이런 문제가 새로운 낯선 행동이 생기면 책을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두 권의 책을 몇권 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도움을 본게 학지사의 ADHD의 이해라는 책. 그리고 그건 이제 ADHD 백과사전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틀 몬스터, 작은 악마, 부제가 이제 교수가 된 ADHD 소년이란 책이었어요. 두 권을 이제 가지고 공부 자습을 하기 시작했죠. 그 아이를 이해해야 하니까.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애가 상당히 온순한 편이었어요. 문제 행동은 전혀 일으키질 않는 상황이었고, 보통 ADHD 치료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3학년 때쯤 되니까, 중3 되니까, 그때는 전혀 ADHD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 완치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옮겨서, 차양고등학교로 옮겨서 그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에 나오는 달균이 가명입니다. 달균이를 만나서 아 이건 메가톤급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건 제 혼자 노력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김현수 원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 상담이라는 게뭐 불과 10분, 20분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ADHD의 전반적인 이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참여소통 모임에도 공지를 해서 참석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십시일반 객출해서 김현수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ADHD의 이해라는 강의를 광진 청소년 수련관 지하를 빌려서 거기서 2시간 동안 했죠. 그때 이제 달균이 아버님도 오시고 또 하나의 아버님, 이렇게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세분 학부모하고 같이 2시간 동안 ADHD를 들었죠. 제가 ADHD를 말씀드리는 원리라고 설명드리는 것들은 다 거의 다그 강의에서 기반을 둔 거예요. 가령 ADHD는 주의력 결핍이 문제가 아니고 주의력의 전이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꽂히면 거기에 그냥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번 출판 기념회 때 김현수 원장이 축사하면서 송 선생이야말로 ADHD다. 뭐 하나 꽂히면 그냥 거기에,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몰입하는 걸 보면 틀림없는 ADHD다. 그래서
ADHD 교사가 ADHD 학생을 치유한 드문 사례를 가르쳐서 청중들을 다 배꼽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 결핍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가지를 쳐줘야 되는데, 관심의 가지. 그래서 가령 39등, 38등 두 아이가 다 ADHD였는데, 39등 아이는 약물 치료까지 했어요. 38등은 아버지의 그, 아버님의 그 헌신적인 볼펜 두고 찾다는 그 아이. 두 아이가 다 이제, 인서울 4년제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도 이제 주요했던 것이, 이, 가지 쳐주기. 영문과를 간 때는 영어를 그렇게 잘했거든요. 캐나다 유학을 2년 갔어요. 중학교 시절에. 그런데 그 캐나다에 다녀와서 괴물이 됐다. 어머니 표현으로는. 아마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또 귀국해서는 뭐 완전히 괴물이 되어서 어머니 말씀은 온갖 비행을 다. 엄마 몰래 이제 주무시고 있는데, 그래서 카드 해가지고 오토바이 사고, 이런. 근데 또 두 아이가 다 오토바이 절도 2범, 절도 전과를 갖고 있어요. 워낙 자존감이 이렇게 다 하락하니까 그걸 회복할 방법이 폭주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 요컨대 ADHD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거, 그것이 가장 주요했고, 또 애들 스타일, 대부분 얘들이 신체 학습자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ADHD 소년단이라고 했던 그 아이들은 뭐 제가 1005E 밴드, 잉글리시 밴드다 이거죠. 이 밴드란 이름으로 붙여주고, 간식도 무한리필, 저작권료도 제공하고, 그랬더니 둘이가, 그 반에 두 명의 아이가 실은 뭐 수업 시간에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 두 아이는 수업 시간에 팬비트라는 그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딱 눈치채고 팬비트가 무엇이냐 검색해 보니까 뭐 당시에 굉장히 빅뱅의 팬비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연주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제 수업을 바꿨던 거예요. 애들에게 노래의 기회를 주자. 왜? 애들이 지금 자존감 부족에 시달리거든요.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이 아이들을 위한 코너였죠. 그리고 바로 페이스북 라이브로 해가지고 올리면 뭐 조회수가 작게는 몇백, 재밌는 영상 천이 넘어가는 그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얘는 당시에 얘네들은 그 두 명의 아이 때문에 바로 제 이제 앞자리에 있던 선생님이 그 반에서는 수업을 못한다 도저히 걔네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바로 두 아이가 제 수업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준 거죠. ADHD는 두 가지. 자존감을 키워준다. 학습 스타일을 신체 스타일로 바꿔준다. 그리고 진로를 자꾸 생각하도록 만들고 이끌어주고 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망우산 팟캐스팅 이상 마칩니다.